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죠. 폴스타2 싱글 모터, 이번에는 부분 변경입니다.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거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요, 폴스타2는요 시동을 거는 버튼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타자마자 브레이크 밟고 뒤에 놓든 올라가면서 코너는 잘 잡아주네요. 네, 하던 말씀 계속 해야죠. 아니면 뒤에 놓든 해서 그냥 악셀만 밟으면 나가요. 그러면 시동이 걸린다, 이런 의미죠. 폴스타2가 부분 변경되면서, 원래는 전륜구동이었어요. 전륜구동이었는데 이제는 후륜구동으로 바뀌게 되었죠. 제가 시승했던 전기차들 대부분이 아마 후륜구동이었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뭐 4륜도 있지만 후륜 기반의 4륜. 후륜으로 바뀌었으니까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내가 앞에서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이렇게 끈다고 생각하면 되고, 후륜구동 말 그대로 박스가 있으면은 그 박스를 제가 뒤에서 민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뒤에서 미니까 아무래도 발차감이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뿐만이 아니죠. 배터리 기술이 좀 좋아졌는지 출력이랑 토크 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 증가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1년 전에 시승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때에 비해서 뭔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주행거리도 이 싱글모터 같은 경우 완충시 한 418km인가 419km 그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은 449km인가 그쯤 증가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용량은 같아요. 78kW.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켰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폴스타의 반자율 주행이죠. 볼보 시승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타고 계신 분들 성능 좋다는 거, 이거 제가 1년 전에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안 잡으면 경고 금방 울리죠, 얘는. 차가 지금 이렇게 바로 끼어들었는데도 브레이크 살살 잡아주는 거 볼 수 있고요. 폴스타2 싱글모터 가격이 5,590이었나? 이것저것 포함하면 모르겠지만요, 일단 제가 네이버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5,590이면은 뭐 다른 차도 선택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뭐 많이들 비교하시는 게 테슬라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단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SUV처럼 생겨가지고 뭐 SUV 같은 느낌, 그러니까 크로스오버인데요. 사실상 비교하자면 모델3랑 보는 게 맞다고 보죠. 저는 테슬라를 잠깐만 시승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제가 잘 하진 못하지만요, 뭐 많은 리뷰어분들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오토파일럿이 있고, 일단 테슬라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폴스타를 뭐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저 알잖아요, 제가 폴스타 좋아하는 거. 저는 뭐 어차피 저는 폴스타를 선택할 것이지만요, 누가 뭐래도. 그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이 그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 근데 공도에서도 전 폴스타2를 조금씩은 보니까, 1년 전에 그 듣기로는 그 완판됐다고 했잖아요, 폴스타2 역시. 향후 이제 폴스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3도 나오고 등등, 파일럿 어시스트 지금 쓰면서 하는데 이렇게 편안하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시겠지만 손은 이렇게 대고는 있어야죠. 아까 경고 울리는 거 들으셨잖아요. 아, 제가 폴스타 타면 이거 말 안 할 수 없죠. 아리아! 일산 킨텍스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장소로 가죠. 킨텍스 제1전시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자유로를 건너. 원래 대부분 수입차 하면은 순정 내비 아시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폴스타2는 이거 볼보도 해당되지만 티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말했지만 이거 말하면 또 인식이 되겠죠? 아리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부르면은
그런 다음 음성 말씀하시면 돼요. 사실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아리아 히터 켜줘. 자동차 히터를 켤게요. 네, 히터 킨다면 이렇게 킬 수 있고요. 뭐 꺼줘 하면은 이렇게 꺼질 수도 있어요. 전 진짜 이 요소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 공조장치 하면은 이렇게 그냥 찾거나 등등 버튼 그런 거 눌러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이 기능이 없는 차들도 대부분이죠. 아니면 좀 인식이 좀 늦는다든지 그런 거 답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이 기능은 제가 몇 번 써와도 아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시트 열선 켜줘 하면 시트 열선 켜주고, 근데 이러면 조수석까지 켜지니까 운전석 이라고 말하면 되고, 아니면 조수석 뭐 열선 켜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리아 온도 1도 내려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내릴게요. 네, 그럼 이렇게 내려가고요. 인식도 빨라요. 에이, 볼보랑 폴스타는 안전을 지향해서 스티어링을 잠깐만 떼도 이렇게 거의 올립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에도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 계기판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비게이션은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내가 뭐 조작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계기판에서 그럼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고 센터 페시아는 뭐 안 봐도 되니까. 저는 지금 주행하면서, 전 전기차 타면 아시겠지만 항상 회생제동을 높게 설정해둬요. 근데 여기선 높게라는 기능보다는 끄기, 낮음, 표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표준으로 둬도 타 브랜드의 뭐 BMW 같은 전기차에 비해서 회생제동이 그렇게 팍 쓴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폴스타 자체가 원래 이게 스포츠 세단은 또 아니잖아요. 애초에 볼보의 같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한 차이기도 하니까요. 뭐 핸들 느낌도 여기서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단단하게 말 그대로 스포츠 모드 많이 두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럼 핸들 그렇게 조향할 때마다 그 좀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죠.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쓰는 게 좋죠. 이거는 뭐 도심이나 그런 시골길 같은 곳에서는 가볍게나 표준이 낫고요. 뭐 ESC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꺼져요. 사실상 론치 컨트롤을 위한 장치랄까요? 애초에 이거는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어차피 밟아도 얘는 팍 잘 튀어져 나가니까요. 아리아 티맵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 주네요. 저 이건 지금 처음 봤어요. 야, 근데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이렇게 많이 활용할 줄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점심을 막 먹고 나서 출발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히터도 세고 그러면은 식곤증이란 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시스트 기능 쓰면서 가니까 그럼 필요할 이유가 없죠. 물론 핸들에는 손을 얹고 있어야 되죠. 이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잠깐만 떼도 벌써 경고등이 딱 들어와요. 얘는 약 20분 정도 지금 주행했을 거예요. 아마도 일단 차가 밀리고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간 계산을 제가 안 했는데, 이건 싱글 모터니까 뭐 모르겠지만 이 시트가 직물보다는 편안해요. 괜찮아요. 뭐 살짝의 그런 패브릭의 느낌이라 할까요, 친환경의 그런 소재거든요. 지금 고속으로 쫙 뻗어졌는데도 풍절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거기 회생제동 담력은 이게 표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팍 쓴다든지 답답함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승차감을 위한 차량의 브랜드잖아요. 그 때문에 이런 담력 자체도 전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뭐 타이어에서 전해주는 이런 소음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안 느껴질 정도고, 어차피 이게 지금 시승차가 873km 탔어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죠. 그 핸들 잡는 것도 뭐 아직은 이거 볼보랑 디자인이 비슷하지만요, 이거 전 잡으면서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 거 없다고 봐요. 애도 편안하거든요. 아, 그리고 열선도 있어요. 핸들 열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 같은 날 손 따뜻하게 할 수도 있죠. 다음에 듀얼 모터도 시승은 해야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부분 변경 모델은 해봐야 되니까. 무엇보다 제가 볼스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볼보랑 같이. 야, 근데 확실히 후륜구동 되면서 진짜 체감하는 건데 너무 가벼워요. 뒤에서 밀어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력 토크 증가된 게, 이것도 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체감이 날 정도로 많이 발전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사실 볼보 폴스타 브랜드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지리 그룹인데 배터리에 대해서 혹시 중국제 배터리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셨는데 저도 이거 다른 분의 그 영상을 참고한 것이지만 당연히 제가 참모시기도 하고 LG 화학 배터리는 그대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다행인 점은 그 우리나라 거기에 특성 맞게끔 얼마나 좋아요. 아우 이거 싱글 모터인데도 진짜 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아 이렇게 되면 듀얼 모터도 많이 그 변경적으로 출력 토크가 증가했을 텐데 듀얼 모터 얼마나 더 대단한지 궁금하지네요. 이렇게 되면 예 진짜 제가 느낀 것이지만 전기차 자체가 원래 토크 배터리가 좋다는 건 알아요. 엄청나고 힘이 세고 이 배터리가 무겁다는 게 전혀 안 느껴질 정도. 근데 폴스타2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포츠 그런 브랜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BMW나 뭐 아우디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싱글 모터인데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스포츠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지금 전기차를 제가 저는 이제 많이 타잖아요. 근데 많이 안 타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회생제동이 표준에서도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차량 상태 보셨겠지만 끄기나 낮음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익숙해져요. 적응 못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1km와 직진입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아 역시 이 티맵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 차에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나 카카오 앱이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직진입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진짜 제가 폴스타 이렇게 몇 번 시승해 본 것이지만 이 차 진짜 테슬라에 부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스마트해요. 차가 그 음성인식 자체 너무 좋아가지고 해주는 것도 거의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지금 시트는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했을 때 그 볼보에 들어가던 정형외과 분들 그 설계한 시트이기 때문에 버킷이 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사이드 볼스터가 있어가지고 그 코너 돌 때 어느 정도는 잘 잡아줬는데 애는 그게 있다 해도 많이는 그렇게 못 느낄 정도랄까요? 사실 이 시트니까 등급 차이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만약 무릎 노면 구간 그런 곳 갔었다면 승차감 제가 어떻게 더 설명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 시트도 이게 괜찮게 편리하니까 볼보 폴스타가 이런 시트 면에서는 괜찮게 만들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더라도 이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까지 쓰면 휴게소를 거의 안 들려도 될 정도. 뭐 화장실 가는 거 빼고 말이죠. 저는 비교적 1년 전에 그 시승했던 그 만족감이 지금은 더 만족으로 더 채워졌어요. 주행 거리도 증가했겠다. 뭐 출력 토크도 증가했으니까 이런 거 답답함도 없고 구동 자체도 저는 물론 이제 전륜구동 오너이지만 전기차는 아니지만 후륜구동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전 이거 괜찮게 봐요. 뭐 이거 가지고 어차피 뭐 왔다 갔다 막 그렇게 과격하게 타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폴스타를 사고 싶어요. 이 정도면 드림카 꾸는 건 당연하니까요. 볼보랑 같이 그래도 이런 코너에서도 그 코너는 아니지만 만족하게 쏠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두둥할 때도 푹신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도착해가니까 뭐 있으면 외관 실내 찍으러 갈 건데 이렇게 티맵 진짜 제가 오면서 저 이제 여기 매번 다니는 길인데도 이 단속 카메라 같은 거 알려주는 건 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순정 내비 쓴다 해도 어느 차 브랜드도 알려주긴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내가 마치 스마트폰 연동해서 킨 것처럼 이게 정말 깨끗해요. 내비게이션 뭐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만약 지금 돈이 있어서 폴스타를 2 산다? 저는 사요.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전 폴스타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제가 목적지 입력했던 곳은 도착했으니까요. 아리야 안내 종료해줘. 안내를 종료할게요. 역시 마음에 들어. 그럼 굳이 쓰면 외관 실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스타2에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픽셀 LED 라이트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 있었잖아요. 코로나 시작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볼보에 흔히 들어가던 액티브 하이빔인가?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픽셀 LED가 들어가니까, 이거 픽셀 LED는 사실 많이 들었죠. 포드 링컨에도 있었고. 그래도 이 토르에망치 모양 데일라이트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러면 볼보 느낌이 많이 나죠.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이 위 부분. 내연기관처럼 네모들 그런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폴스타가 좀 그런 게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볼보처럼 비슷하게, 볼보 전기차도 보셨잖아요. 앞모습 이렇게 막혀진 이런 그릴, 그냥 일체형 느낌으로 되었고, 여기는 미드레인지 레이더라고 이게 들어가네요. 사실 앞모습을 제가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뭐 그냥 볼보가 느낌 같다, 좋다, 제가 그냥 이렇게만 설명했었는데, 여과하고 LED 이거 라이트 바뀐 거 말고는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보는데, 근데 색상이 그 살짝의 그 화이트의 펄을 그러니까 너무 입힌 그 느낌이랄까요? 좀 살색의 그런 연한 느낌이 있어서 마치 클래식한 그런 열풍 있는 폴스타의 앞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부분 변경이니까 뭐 그렇게 딱히 제가 꺼낼 말은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옆은 그렇게 변경된 점, 뭐 포인트가 그렇게 없음에도 뭐 그래도 설명은 좀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겉에서 보면 세단인지 SUV인지 제가 아까 주행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크로스오버라서 이게 내려오는 라인이 사실 다른 SUV나 뭐 세단 같은 경우는 그 완전 S라인처럼 매력 있게 내려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폴스타는 이게 아주 미세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직각으로 내려온다? 그 S라인 몸매보다는 그냥 정직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타이어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미쉐린의 프라이머십 4 245에 45 19인치가 들어가는데요. 휠 변경 부분도 없어요. 이거 부분 변경 전에도 봤었지만요. 젊어 보이는 그런 휠, 뭐 완전히 과격해 보인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무난하고 멋있어 보인다, 이런 인상적인 그냥 휠 느낌이에요. 이게 후륜구동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랑 똑같이 245에 45 19인치는 그대로 들어가요. 전 이 미러 아직 봐도 마음에 드는 게, 이게 프레임리스 미러잖아요. 원래 미러 하면 여기에 그 검은 부분이 이렇게 딱 뭔가 막아주는 그게 있는데,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처럼 말 그대로 이렇게 유리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점도 있어요. 저는 이 차 못생겼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 무난해서 뭐 질리지도 않고, 거기에 색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살색의 그런 펄 느낌을 좀 입혀가지고 클래식하고 얌전하고 정중한 분위기를 옆에서 오히려 그게 더 느껴져요. 옆이 아무래도 차가 길잖아요. 이렇게만 제가 설명드리겠고요. 이제 한번 그럼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뒷모습을 보면 이 테일램프 이것 때문에 이어진 거는 빼고 이렇게만 보면 볼보 S90이나 S60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폴스타2는 이어진 테일램프까지 합치니까 그 앞이랑 뒤가 멋있고 뭔가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밤에 보면 테일램프 진짜 더 와닿거든요. 진짜 사이버네틱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멋있고 진짜 볼보와 닮은 그런 구석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색까지 이러니까 이게 더 와닿거든요. 뒤는 딱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요.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발로 열게요. 자꾸 버튼으로 눌렀으니까, 저 번호판 쪽에 버튼 있어요. 당연히 차량도 크로스오버이니까 이렇게 트렁크가 이런 방향 사선으로 열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폴스타가 전장이 짧아 보인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트렁크 공간 혹시라도 걱정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 이거 작년에도 시승했었지만 트렁크 공간 이 정도면 저는 꽤 넓다고 봐요. 넓은 거 치고 이쪽에 그물망까지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 둘 수도 있고요. 제 가방 둔다면요 뭐 공간 그래도 남아 둘 거예요. 이쪽에 뭐 둬도 되고, 여기에 12볼트 이것도 있네요. 당연히 이거를 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높이 공간이 더
나오죠.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하! 이 밑에 열었는데 여기 지금 충전기나 이런 게 있는데, 아 여기 시크릿 공간으로 뭐 담아 두셔도 됩니다. 사실 버튼은 꽤 있어요. 뭐 그냥 저는 하던 대로 발로 닫을게요. 이렇게 버저 올리고 이렇게 천천히 닫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해 하시더라고요. 폴스타2가 비교적 실내 공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 제 키가 168이에요 이게 뭐 파여져 있고 그러지는 않은데요, 한 주먹이 두 개 정도는 들어가고요. 뭐 지금 발 엉덩이 빼서 앉는다 해도 뭐 불편함 그런 건 없고, 여기 대신 망으로 수납 처리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밑에 이게 공조기는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제가 이거 영상으로 그래서 잠깐 찍었는데 이거 짐벌 때문에 안 보일까봐 밑에 왼쪽이랑 오른쪽 열선 시트 기능도 있고, 이 왼쪽 맨 왼쪽 열시면요 C타입 포트 두 개가 나타납니다. 뭐 A타입 포트는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엉덩이 뺀 상태에서는 그래도 공간이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만약 엉덩이를 붙였다? 그럼 머리 이걸 들기는 힘들 정도고, 특히 맨 왼쪽 오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간다면요 여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 리뷰어분들이 많이 그 뒷자리 공간 아쉽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폴스타2 뒷자리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도 시트에서 보던 그 소재랑 비슷한데, 여긴 아무래도 이 도어 부분이니까 그래도 여긴 딱딱해요.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긴 확실히 그 직물 느낌이 나요. 이거는 좀 여긴 어떻게 우레탄 이런 처리를 한 것 같고, 사실 요즘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이야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BMW 전기차 시승했을 때도 그 조그만한 그런 송풍구 버튼이나 뭐 등등 그랬는데, 원래 이게 센터페시아가 아니었으면 여기 있었을 텐데,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에어컨 요 송풍구가 여 가운데만 이렇게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 드디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기억으로는 그냥 일반 오디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1년 돼가지고 일단 하만카돈이 들어가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우드 소재 들어가는데, 이게 친환경을 강조한 만큼 진짜 우드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블랙 처리로 이렇게 잘 들어가고, 진짜 우드같이 이런 거 표현은 매우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폴스타 시승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센터 페시아인데요, 이게 마치 사이즈를 보면은 그 흔히 아이패드나 그런 갤럭시 탭 있잖아요, 업무할 때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그 사이즈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치 스마트 패드 이런 거 조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터치감도 이런 거 보면 나쁘지도 않거든요. 등등 뭐 차량 상태라든지 이런 거 다 뭐 잠금 이런 거 등 다 뭐 충전이니 다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이런 곳에 보면은 진짜 내가 패드 조절하는 것처럼 뭐 이런 앱도 있는데, 여기서 뭐 유튜브 그런 앱도 볼 수 있다 하더라고. 근데 이게 시승차라서 제가 또 업무도 봐야 돼서 많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유튜브 그런 것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주행 중에 유튜브를 본다는 건 위험하죠. 음악 듣는 거라면 모를까. 뭐 아무튼 여러 기능들이 이런 것 마음에 들게 있습니다. 지금 시동 끈 상태에서 나 아리아 부르면 이런 거 되고요. 아리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케이, 누구보다 빠르게 사라질게요. 네. 휘리리. 휘리리. 뭐 유머도 있어요 이렇게. 차량 전원 끄기 버튼도 있는데, 사실 그냥 이거 누를 필요가 없어요. 피 놓고 내리면 시동 알아서 꺼져요. 그냥 문 잠그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밑에는 이쪽엔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얀색 부분은 뭐 고속 충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뭐 이거 벌려두지 않는 이상 여기 뭐 수납해도 되고, 왼쪽은 세로 형태의 무선 충전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싱글 모터에서도 그랬었지만 1년 전 이게 통풍은 지금도 들어가진 않네요. 분명 듀얼에는 들어갈 겁니다. 뭐 공조기 조작하는 것도 터치로 다 가능하지만, 근데 제가 아까 그 말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뭐 열선 켜줘, 뭐 핸들 켜줘 이러면 다 켜주고요, 꺼줘 이러면 다 꺼주고. 이 부분에도 버튼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다 센터페시아에 놓았기 때문에 비상등이나 뭐 볼륨 조절, 음악 재생, 성에 제거 그거밖에 없고, 저는 요즘 이제 기어봉 디자인은 사실 많이들 그 독특하게 디자인 해내니까 그래도 여기 뚫려 있고
이거 만질 때마다 촉감이 저는 정말 귀엽다고 느껴져요. 더 귀엽게 폴스타 로고까지 있네요. 만지기도 정말 부드러워요 이게.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안에 열어야 두 개가 있는데요. 잠깐, 이러면 단점이 뭐냐면 이게 폭이 괜찮을지 몰라도 들어가는 이거 깊이는 그렇게까지 깊진 않거든요. 거기에 컵홀더가 이 안에 있다고 하면 수납하는 뭐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 구조상 있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점이 뭐냐면 여기 밑에 있죠. 이 밑에도 여기 수납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라도 뭐 담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요 조수석 이쪽에도 있어요. 아니면은요 도어 쪽에도 수납함이 꽤 이거 여기 넓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야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어차피 글로브 박스 요즘 다 기본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폴스타 2 실내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많은 요소가 없으니까 뭐 답답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커브드 모니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웬만해선 다 커브드 형식 그런 센터패시아나 그런 계기판 이어진 걸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으니까 테슬라는 이거보다 더 크긴 한데 진짜 내가 스마트 그런 차량을 조작하는 느낌 그런 게 정말 인상이 와닿아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실내 모습이면서도 이거 딱 하나만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는 그런 미래적인 폴스타의 모습 이런 게 많이 와닿거든요. 저는 그래서 폴스타의 이런 실내도 많이 좋다고 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도 파노라마 이 유리라고 있어요. 루프까지는 그냥 이거 유리예요. 그냥 유리 이렇게만 있으니까 햇빛 같은 것도 잘 받을 수 있고 뭔가 밤에 보면 개방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폴스타 로고도 있는데 그것도 밤에 로고 그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폴스타 2 싱글 모터 시승기를 완전히 마치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볼보 폴스타 이거죠. 뭐 이번에도 부분 변경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승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도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또다시 업무 보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시승 촬영 위해서 지원해주신 전 이제 얼마 전 여름에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서 근데 물론 그때 제가 여름감기 있어서 식사 제대로 못 먹었지만 나중에 또 뵙게 된다면요 제가 이번에 식사 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차량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팬메시였습니다.